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6항에서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수원시 관내 의료기관의 용적률 완화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5개 광고별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5개 광고별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일괄심사 결과입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모두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에게 사무를 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는 검토 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 건선 수소충전소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소충전소 보급으로 수원 시민의 수소전기차 충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선구 탑동일원 공유재산 토지 내 연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분뇨 수집 운반 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가 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